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토리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께서 신청해주신 카카오 IT 기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카카오 가자! 카카오 연매출 2조 4170억 원, 영업이익 729억 원, 사원수 약 2800명, 시가총액 약 13조, 코스피 랭킹 25위의 대한민국 IT 기업입니다. 2010년 3월 카카오톡의 정식 출시가 오늘날의 거대 IT 공룡 카카오를 이끌었습니다. 카카오의 모태는 이렇습니다. NHN의 대표이사였던 김범수 씨가 참고로 한 게임, 네이버, 카카오 모두 이 아저씨가 만든 것이라는 소름 돋는 사실. 아무튼 NHN의 대표이사였던 김범수 씨가 2008년 9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서울대 산업공학과 후배인 이재범 씨와 함께 블로그 사업을 위해 공동 창업한 아이위랩이 카카오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2010년 2월 9일 아이위랩은 실시간 그룹형 커뮤니티 서비스인 마이크로 카페 카카오 아지트를 발표했는데 이것이 카카오라는 명칭을 사용한 첫 서비스였다고 합니다. 이후 약 한 달 뒤인 3월 18일에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출시했는데 당시 카카오톡은 기획자 1명, 개발자 2명, 디자이너 1명 등 4명이서 두 달 동안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료로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들에게 무료 메신저의 등장은 혁명 그 자체였고 카카오톡은 출시 하루 만에 앱스토어 1위 달성 및 3만 명이 가입을 했고 6개월 뒤에는 가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2011년 11월엔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출시하면서 메시지를 통해 감정 전달을 할 수 있게 하며 메신저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오늘날의 카카오 프렌즈로 탄생하게 됩니다. 현재는 카카오 IX로 분리하게 되었죠. 하지만 당시 카카오톡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완전히 무료로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카카오 입장에서는 수익 창출 모델을 세웠어야 했습니다. 이 같은 고민 때문에 생긴 서비스가 바로 선물하기입니다. 2010년 12월 카카오는 소비자끼리 상품을 쿠폰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하기를 출시하게 되고 KT와 SK플래닛 등 제휴 사업자를 늘려가며 사업을 확장시켰습니다. 수익이 크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사업 유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벌어들였습니다. 이후 2014년에는 제휴 사업 시 독자적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이는 훗날 카카오페이 및 카카오 월렛 진출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선물하기에 이어 카카오의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게 해준 또 하나의 플랫폼 카카오 게임즈가 출시가 됩니다. 애니팡 한 번도 안 해본 적은 있어도 들어는 보셨죠? 2012년 7월 카카오 게임즈는 애니팡 등 8개의 작품으로 첫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겪으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남녀노소 세대 상관없이 애니팡은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었고 서비스 시작 1년 만에 누적 게임 가입자 3억 명, 1년 10개월 만인 2014년 5월에는 5억 명을 넘고 누적 매출액 역시 1년 5개월째인 2014년 1월에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카카오는 끊임없이 신규 사업에 진출을 시작합니다. 2013년 카카오 페이지, 2014년 카카오 페이, 다음 인수합병, 2015년 카카오 택시, 2016년 로엔 인수, 카카오 메이커스, 카카오 재팬 피코마, 카카오 드라이버, 2017년 카카오뱅크. 굵직한 계열사들만 정리했지만 실제로 카카오는 삶의 대부분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흔한 지하철 노선도, 내비게이션, 보험은 물론이고 심지어 주차장 어플도 인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외에도 언급하지 않은 회사는 많고 현재 카카오는 무려 88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꾸는 꿈은 무엇일까요? 카카오의 비즈니스는 크게 플랫폼 부문과 컨텐츠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플랫폼 부문은 카카오톡, 다음, 모빌리티, 페이 등이 있고 컨텐츠 부문은 IP 사업을 주로 하는 카카오 게임즈와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M, 카카오 IX 등이 속해 있습니다. 플랫폼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광고료 수익입니다. 카카오톡은 현재 비즈보드의 도입으로 광고 부문 수익을 크게 올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팅 목록 상단에 나타나는 광고로서 올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의 주역으로 손꼽혔습니다. 더불어 카카오 페이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성장했을 정도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 카카오 페이 연간 거래액은 무려 20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국밥으로 따지면 무려 33억 그릇의 국밥이 카카오페이로만 결제가 되었다네요. 컨텐츠 부문은 카카오 페이지, 피코마와 같은 유료 컨텐츠와 카카오 프렌즈 IP 사업, 카카오 M의 매니지먼트 사업이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카카오 프렌즈를 운영하는 카카오 IX의 경우 전년도 매출 1,051억을 올해 9월에 이미 돌파해 역대 최단 기간 1,000억 매출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덩달아 콘텐츠 사업 전체적으로 52% 매출 성장을 이뤘고 IP 비즈니스도 79% 성장했습니다. 특히 콘텐츠의 해외 사업을 담당하는 피코마가 115%나 성장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카카오 비즈니스의 공통점을 살펴본다면 대부분의 서비스가 고객사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B2C 인터넷 시장의 중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는 거죠. 플랫폼은 전통적인 비즈니스 사업 분야였습니다. 독자와 광고주를 한데 모으는 신문과 잡지, 집을 구하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이전부터 플랫폼은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IT 기술이 발전하며 소재,
분야, 확장성 등의 기존들의 한계들이 모두 초월이 가능해졌습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 사는 친구까지 커피 한 잔을 사줄 수 있고 더 이상 전화 주문 없이 음식을 주문해 먹을 수 있으며 지갑을 들고 가지 않아도 어디든지 결제가 가능하며 심지어 부동산을 직접 가지 않아도 집을 알아볼 수 있는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오프라인으로 소비자가 발품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안정적인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 역시 최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플랫폼 기업은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만 만들다면 수수료를 통해 수익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플랫폼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선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압도적으로 많거나 수요자가 공급자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서도 안 됩니다. 공급자 측면에서 고객의 유입력이 큰 매력적인 플랫폼이어야 하며 수요자 측면에서 역시 다양한 상품군이 진열되어 있는 확실한 MD력까지 보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면에서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통한 마케팅, 카카오 커머스, 메이커스 등의 MD 능력 등 플랫폼 계열사들을 통해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해외 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를 비롯해 요즘 잘 나간다는 기업 상당수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매출을 거두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애플리코는 2040년에는 S&P500 기업 매출 절반이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나올 거라 추산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카카오는 2012년 4,534억 원이었던 매출이 지난해 2조 4,169억 원까지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와 같은 전철을 밟아 지금은 글로벌 기업이 된 성공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중국의 텐센트입니다. 2011년까지만 해도 게임과 메신저 업체였던 텐센트가 혁신 스타트업 기업들을 인수하고 개방형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며 기업 가치 성장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는 카카오의 행보가 과거 텐센트의 성공과도와 매우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카카오는 현재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끌어올리면서 투자자와 업계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프 사이클로 인해 항상 기대감에 비해 성과를 못 내었던 카카오가 드디어 그 기대에 부응할 것은 아니냐는 의견이 따르고 있습니다. 카카오를 지원하실 취업준비생 분들에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카카오가 현재 꾸고 있는 꿈은 대한민국 B2C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마치 현재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스마트폰의 생태계를 구축해 놓은 것처럼 카카오라는 브랜드를 활용해서 소비와 판매를 연계하는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가 사라지는 것이 상상이 안 되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 삶에서도 광고, 쇼핑, 페이까지 카카오가 없는 날이 온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그럴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카카오는 혁신 기업입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내어놓으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편리하게 시대를 변화시켜놓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꾸는 꿈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하단에 의견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다 읽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영상에 대한 의견, 원하시는 기업 산업 말씀해주시면요. 제가 매주 기업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